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판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이 순조로웠습니다. 만찬 시간까지 연장해 한미동맹, 경제협력 문제 등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한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트위터에 만찬 내용을 올렸다는데 첫 한미정상회담 전망과 예상되는 성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이 당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아직까지 침묵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봅니다. 바른정당의 기세는 상당합니다. 미스터피자의 끝없는 갑질이 어디까지인지 참 답답합니다. 주방 집기와 미술품 강매까지 했다는 내용 단독 취재했습니다. 네, 첫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입니다. 두 정상이 만찬을 가진 데 이어 4시간쯤 뒤죠.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 30분쯤 첫 정상회담을 엽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지 워싱턴에서 신정훈 기자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정상은 국회 문제와 사드, 한미 FTA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새 무역 협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나설 뜻을 시사한 겁니다. 재협상에는 난색을 표해온 우리 측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힘에 기반한 트럼프 대통령 외교에 공감을 표하며 북핵을 해결한다면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국이 함께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경제 번영 등을 이루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 간 현안이 대부분 언급됐다고 말해 사드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압박과 간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대북 정책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내일 새벽 언론 발표를 통해 북핵 해법과 한미 FTA,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과 악수를 할 때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걸로 유명한데 문재인 대통령과는 네 차례나 악수하면서 모두 무난했습니다. 두 정상 첫 만남 만찬 분위기 어땠는지 워싱턴에서 홍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에 도착하자 현관에 나와 기다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부부가 반갑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며 오른쪽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고 문 대통령은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 팔꿈치를 잡아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밝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김정숙 여사는 쪽빛 한복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예상했었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I thought that was going to happen, so I want to congratulate you very much.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가짜 뉴스 경험담을 꺼내자 트럼프 대통령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찬 음식으로는 화합과 협력의 뜻을 담은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환송장으로 가던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백악관 3층에 있는 자신의 사적 공간으로 문 대통령 부부를 안내해 사진도 찍었습니다. 만찬 행사는 예정된 시간을 35분 넘겨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미정상 간 상견례를 끝낸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합니다. 이어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마크 펜스 미 부통령 등 미국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한미동맹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 바로 굳건한 동맹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 의회 지도부와 잇따라 만나서 사드 본복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라고 했고 한국의 촛불혁명은 미국 민주주의가 피운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 앞서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bilateral relationship is so strong,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share as Democrats and Republicans. 저 역시 인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국경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미 의회의 비판을 불식시키려 한 겁니다. One of his first acts was to suspend deployment of the THAAD missile defense, which I think was a big mistake. 문 대통령은 다만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여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촛불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인식해준 민주주의가 꼽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미 하원 원내총무는 사드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한 것이 북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말에는 제재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바뀐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국빈 방문이 아니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 간 만찬을 4시간 앞두고 북한을 지원한 단둥은행과의 거래를 단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도 처음으로 승인해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이 격화될 조짐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의 독자 대북 제재는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인 공식 만찬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전격 발표됐습니다. This bank has served as a gateway for North Korea to access the U.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s, facilitating millions of dollars of transactions for companies involved in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미 재무부는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모든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은행에 대한 독자 제재는 2005년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제재 이후 12년 만입니다. 재무부는 또 연간 70만 톤의 광물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다렌 글로벌 유니티 해운과 중국인 2명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While today's actions are directed at Chinese individuals and entities, we are in no way targeting China with these actions. 중국은 강력 반발합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대만에 14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은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는 미중 간 상호 신뢰를 해친 것이라고 했고, 중국 황구시보도 중국이 분노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밀월 관계, 신혼여행이 끝났다며 미중 냉각기를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지금 보신 단둥은행은 지방의 중소상업은행 가운데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국제금융창구로 꼽힙니다. 제재 방식과 대상이 12년 전 북한의 치명타를 안겼던 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과 비슷해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성의 접경도시인 단둥은 북중교역의 핵심 지역입니다. 시내 한가운데 자리 잡은 단둥은행은 크지 않은 규모지만 북한의 핵심 금융창구로 활용됐습니다. 미국은 이 은행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기관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파악하고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것이 신호탄이 돼서 일련의 다른 조치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상당히 정권 위해의 위기감을. 미국 재무부의 중국 기관 제재는 지난해 9월 홍샹그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거래처를 옮길 경우 다른 은행도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역대 최강 제재로 꼽히는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 즉 BDA 제재와 닮은 방식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 제재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3단계 제재 전략에서 두 번째 단계까지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최종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지금 금융기관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12년 만에 제2의 BDA식 금융제재 카드를 꺼내들면서 제3국까지 포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네, 잠시 뒤 오늘 밤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더 두고 봐야겠는데 배성규 정치부 장관과 함께 전망, 성과, 오늘 분위기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정상 간에 가장 관심이었던 게 악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떠날 때 악수만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랬는데 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오늘 그동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면서 기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베 일본 총리하고는 이 20초 동안 손을 꽉 잡아가지고 나중에 아베 총리 아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악수 자체를 거절해버려갖고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예.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는 서로 손 꽉 쥐고 힘싸움하는 예.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수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네. 오늘은 그냥 어깨 손을 살짝 얹는 예. 걸로 그러니까 아주 무난하게 악수가 넘어갔습니다. 네. 문 대통령도 포근하게 이렇게 악수 예. 같이 잡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떤 적대감이나 기싸움 이런 거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일단 문 대통령한테 호감을 보인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는 어땠습니까?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그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 초대를 해서 네. 분위기가 그때 아주 좋았습니다. 네.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때도 예. 기싸움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걸으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예, 예. 그리고 이 회담 후에도 서로 뭐 SNS나 이런 걸로 서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호평을 했습니다. 예, 예. 또 그 뭐 아베 총리도 거기 같이 뭐 이제 또 말하라고 갔었는데 아베 네. 총리는 골프를 아주 길게 쳤죠. 네. 아, 오랜 시간 대화를 했군요. 그렇죠. 근데 문 대통령한테도 제안을 했었는데 문 대통령이 골프를 안 쳐서 이게 또 성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 쪽에서 네. 문 대통령한테 골프를 라운드링 합시다라고 예.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또 와인 파티 이런 것까지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문 대통령이 뭐 골프를 안 치고 또 그런 네. 파티에 잘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건 무산이 됐는데 대신에 오늘 백악관 3층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쓰는 개인 공간 아. 이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 3층이죠, 그게. 그렇죠. 3층에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네. 하는데 어쨌든 개인 사적인 공간을 보여줬다는 거는 네.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다. 예. 가족처럼 격이 없이 지내자. 이런 뜻을 표시한 거죠. 미국인한테 네. 자기 집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런 뜻으로 본다면 상당히 뭐 골프 라운딩에 뭐 버금가는 네. 일이고 또 부시 전 대통령도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순방했을 때 이것을 아. 잠시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만찬, 환영 만찬 35분이나 길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뭐 좋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만찬이 길어지면 분위기가 좋았다고 보는 네. 거고요. 근데 오늘은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 두 정상 간의 대화가 단순히 의전성 발언만 한 게 아니라 네. 실질적인 주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회담 공식 주요 의제에서도 빠져 있었던 한미 FTA 재협상 그리고 사드 문제를 만찬장에서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정상회담하기도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 네. 그런 메시지를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예, 예. 앞으로 회담에서도 내가 이 얘기를 제한 없이 얘기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마 정상회담이 상당히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만찬에서는 굉장히 환대를 하긴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FTA도 이야기하고 사드도 이야기했으면은 네. 이게 자기가 얻을 거는 또 트럼프가 다 얻어내겠다. 이런 의도도 보였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하면 사악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실리를 얻는 협상가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환대를 할 건 하면서 결국 내가 얻고 싶은 건 얻겠다. 예. 그런 전략을 보인 건데 이 뭐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일단 뭐 의회에 가서도 네. 이 사드 범벅 걱정하지 말라. 네. 메시지를 그렇죠. 낸 만큼 아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답은 주지 않을까 싶고요. 예. 다만 국내 절차는 이러이러해서 네. 필요하니 양해해달라라고 이해를 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한미 FTA가 문제인데 네. 우리는 이 재협상 안 한다는 쪽인데 일단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재협상 수준이 아니라 재논의 정도로 해서 어떤 정치적인 타협책을 좀 찾아가는 쪽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얻고 싶은 거 두 가지를 다 얻을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만찬이 아마 주어졌던 거는 우리 경제인단 같이 네. 가신 분들이 아마 40조 원이나 투자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걸 미리 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미국에서 뭘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줄 건 좋지만 우리도 얻어야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에 지금 미국과 신뢰관계가 흔들린 거 아니냐. 동맹관계가 혹시나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한미동맹 확실하게 하고 예. 신뢰 챙긴다는 이 외교적 이익은 상당한 예.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제기로도 의미가 있고 북핵 대응에서도 협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안보 협력 이런 것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안보적 이익을 얻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여하튼 한미정상 또 대한민국과 미국 두 네. 나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네, 그렇게 생각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부장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이 제보조작 파문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지만 책임론 중심에선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를 보좌했던 김경록 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안 전 대표의 오늘 입장 표명 계획은 없다면서 안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안 전 대표가 지난 24일 이번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독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두 분의 침묵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두 분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반발했습니다. 스스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추미애 대표는 아무런 근거 없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당 죽이기 나선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 전 대표와 측근들은 입장 표명 여부와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계 은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도 원칙적 메시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5%로 창당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이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예, 하지만 의심적인 내용들이 뒤늦게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보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두 사람은 4월 27일 최대한 빨리 공개하자 주말 안에 해보겠다며 이른바 문준용 씨의 파슨스 동료 제보를 처음 언급합니다. 사흘 뒤 이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다음날 이 씨는 세대의 휴대전화로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전달합니다. 이틀 뒤엔 조작된 녹음 파일을 보내고 이 전 최고위원은 증언자의 정보를 묻습니다. 국민의당이 조작 제보를 공식 발표한 5월 5일 이 씨는 증언자를 안심시켰다고 말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를 근거로 우리도 속았다고 했습니다. 가짜 증거에 우리 당이 속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뼈아픈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공개하지 않은 5월 8일 대화 내용에선 이 씨가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해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전 최고위원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묻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 씨에게 어떤 의도로 보낸 메시지인지 물었지만 횡설수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최고위원이 전화통화에서 조작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곳곳에서 노동계가 주관한 사회적 총파업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겨울 촛불로 뒤덮였던 광화문 광장이 오늘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투쟁장이 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안전! 창피하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참여한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찰 추산 2만 3천 명, 집회 측 추산 5만 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는 비정규직 노조가 주축이 돼 최저임금 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사회적 총파업을 비정규직 총파업이라고 부르는데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대부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청소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공공운수 노조, 알바 노조 등은 본 집회에 앞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각기 사전 집회를 열었습니다. 단결과 투쟁으로 정규직화 쟁취하자! 경북 국공립초중고 3,700여 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여해 1,900여 개 교에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75개 중대 6,000명을 배치했지만 살수차 배치 없이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집회를 관리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화물연대 등이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다음 달 8일 광화문광장에서 또다시 대규모 노심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홍윤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총파업으로 기록된 오늘 집회는 서울 도심에서 그것도 금요일 오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전 차선을 막고 도심 행진까지 시도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오후 2시 평소에 차량이 가득했던 세종대로. 총파업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에 도로가 가로막혔습니다. 당초 2차선까지만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전차선 행진을 시도했습니다. 평소에는 5분에서 10분이면 오던 버스지만 광화문 일대 도로가 통제되면서 짧게는 10분, 일부는 아예 우회를 해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금방금방 5분 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세종대로뿐만 아니라 집회 본무대 바로 옆 사직로는 물론 앞에 길동사거리에서 우회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세문안로에서 우정국로에 이르는 약 2km 구간까지 오토바이도 운행을 못하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사전 집회 이후 도로 행진을 벌였던 집회 참가자들은 본 집회 뒤인 오후 4시 반쯤에도 또다시 1시간가량 대규모 행진을 이어가면서 교통정체는 퇴근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오늘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가 휴가를 쓰거나 조퇴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과거에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한창 수업할 낮 시간에 전교조 소속 300여 명의 교사들은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즉시 법의 노조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의 집단 행동을 금지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철의 연가투쟁 때 참가자를 징계하라고 지역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설득만 강조했을 뿐 징계 방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친노동적인 정부로 바뀌자 교육부가 입장을 바꾼 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권이나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정치적 집회가 아니고 법의 노조가 됐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체 인력을 투입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는 판례마다 다릅니다. TV조선 윤율입니다. 미스터 피자의 또 다른 갑질 정황이 나왔습니다. 가맹 점주들에게 미술품부터 주방용품까지 강매했다는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김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카페와 전시실을 접목시킨 미스터 피자의 카페입니다. 정우현 전 회장은 카페에서 다양한 작가의 그림과 작품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안 팔리는 작품들은 점주에게 강매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판매를 하는데 안 팔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강매한 거예요, 또. 그림 한 점 가격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했지만 의뢰 입장이었던 일부 점주는 작품을 사들였습니다. 본사는 또 가맹점을 상대로 3년에서 5년마다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면서 특정 업체 주방 용품을 쓰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본사 지정 업체 저장고와 조리대 등은 시중가보다 두 배 가까이 비쌌지만 가맹점주들은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가맹점주들을 소환해 정 전 회장의 추가 갑질 행태와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폭넓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미스터 피자 본사에 이어 지방 물류센터와 밀가루 반죽 제조업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교사가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학교 교장이 은폐하려 한 정황, TV조선이 단독 보도했는데요. 오늘 교장, 교사 등 교직원 전체가 학생들 앞에서 사과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성추행 은폐 의혹이 불거진 전북의 모 여고입니다. 이후 폭언과 인사채용 비리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잇따라 외부에 알려지자 학교는 교직원들의 사제식을 계획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까지 잡았습니다. 교직원들은 성추행 피해 학생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했지만 오늘 오후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죄식을 하면 퍼포먼스로 보일 수도 있어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문자 온 것을 보면 서로 입장이 틀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학교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무섭다고 우리가 또 장난치나 할까 아닙니까? 경찰은 오늘 성추행 피해자 명단을 학교에 넘긴 것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잘못한 거 그런 식으로 절대 안 하고 제가 지금 교사 출세시킨. 경찰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교사 51살 박모 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피서철엔 몰카 범죄가 기승입니다. 이에 맞서서 경찰이 주요 비서지에 숨어있는 카메라를 잡아내는 탐지기를 배치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백사장에서 경찰관이 전파 탐지기로 가방을 점검합니다. 탐지기의 빨간불이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가방 안에 숨겨 몰래 촬영을 하던 휴대전화가 나옵니다. 이 전파 탐지기는 반경 5m 근처에 있는 몰래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닮은 렌즈 탐지기로 백사장을 살핍니다. 안경용 몰래 카메라가 적외선에 포착됩니다. 피서지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도 탐지기가 숨어있는 카메라를 찾아냅니다. 아, 몰카를 대놓고 찍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더 편하고 좀 안전하게? 지난 2014년 817건이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지난해 98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형태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파 탐지기 16대와 렌즈 탐지기 70대를 도입해 몰카 범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지속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전국의 여름경찰서 57곳과 대규모 워터파크가 있는 경찰서 10곳 등 70곳에서 8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라면에 미국산 유전자 변형 밀가루가 섞였다고 식약처가 오늘 밝혔습니다. 0.1%. 이 미량이라 이 정도는 표시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혜린 기자입니다. 과자, 라면 등 밀로 만든 상품들. 원산지를 확인해봤습니다. 모두 미국산 밀을 사용했습니다. 과자나 그 밀가루 같은 데 보면 제조된 것이 미국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등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82건을 검사한 결과 미국산 17건에서만 유전자 변형된 콩과 옥수수 등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양은 평균 0.1%에 불과해 선박에 실어 운송하는 과정에서 섞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약처는 식용으로 허가된 데다 미량이기 때문에 별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3% 이하로 들어있을 경우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문에 식품에 들어있어도 소비자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미량이라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에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0.9% 이상 섞일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고 터키는 아예 식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리입니다. 2,400원을 횡령한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억울하다며 대법원을 찾아갔습니다.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겨우 2,000원에 서민이 일자리를 잃는 건 부당하다. 갑론을 박이 벌어졌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17년 동안 시외버스 운전을 해온 이모 씨는 2014년 운행 중 성인 승객 4명에게서 요금 46,4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행 일지에는 성인 승객을 학생 승객으로 적고 1인당 11,600원인 요금을 11,000원으로 적었습니다. 회사에는 2,400원 적은 44,000원만 입금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회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수익금을 착복하면 해임한다는 노사 합의를 근거로 이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 씨는 2,400원 때문에 해고된 것은 억울하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책임이 있지만 사회통념상 해고는 지나치다며 복직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익금 횡령은 액수를 불문하고 기본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는데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법은 법이고 그거를 지켜야 더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방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벌을 받아든 사람들은 많은데 50대 가장이 너무 한 번의 실수로 큰 징계를 받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도 대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 국회로 갑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음주운전과 세금탈루, 사외이사 겸직 의혹을 놓고 집중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나서서 조 후보자를 질타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초반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사회이사 겸직 논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이번엔 적극 해명에 나섭니다. 한국 여론방송에는 제가 일체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요. 또 일체의 수익도 제가 얻은 바가 없습니다. 야당은 또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적극 도왔던 이력을 언급하며 고운 인사 아니냐고 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엔 10여 명의 학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문 대통령과 식사 모임을 하면서 대선 재수를 위한 공부를 도왔다. 결국 고운 인사가 아닌가. 야당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했고 여당도 일부 의혹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거는 법적인 문제를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입장 표명도 안 하고 그 민주노총 지도부와 한번 만나보려고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조 후보자는 해고와 취업 규칙 관련 지침을 폐기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틀째 열렸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일관되게 관행이고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사퇴할 거냐는 질문에도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윤묵 기자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틀째 청문회. 야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세금 탈루나 이 불법 정려 등의 그런 위법 사실이 추후에라도 밝혀지면 장관직 사퇴 등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논문 표절 공방에 김 후보자는 관행을 강조합니다. 통째로 일본 논문 그대로 베꼈습니다. 82년 무렵에 경영학 논문을 쓰는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게 했고요. 사회주의를 상상한다 등 과거의 이념적 발언도 논란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도 이들 이적단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김 후보자가 산업연구원 재직 당시 내규를 위반하고 장시간 대학원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상이 있는 겁니다. 아니 학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스펙이 중요하지 않고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신 분이 이렇게 규정 위반하면서 학위 따시고 하루에 가서 두 과목 듣기도 하고요. 청문회 종료 뒤 야3당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며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죠.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에 이 음주운전이 고위공직자 결격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능력이 있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판포커스입니다. 평화로운 주말, 단란한 외식을 마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볼리 있어도 안 돼, 이거 업어야 돼. 1년 전 인천 청라대로 참사. 사고를 낸 건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입니다. 한순간 실수를 저는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단속됐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 청라대로 참사 운전자 0.112%와 비슷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운전에 엄격했습니다. 살인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데 남을 죽일 수 있잖아요. 아무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자는 장관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능력만 있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가평군은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평군이었다면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에서조차도 낙마했을 겁니다. 통상적 관례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체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세 차례나 발의하는 등 교통안전의정활동에 힘썼던 의원도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무 지적이 없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야당 시절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음주운전 경력자의 지명 철회,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도덕성에 이 정도의 흠결이 있으면 아무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추천조차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하 직원들은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도 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이 서겠어요? 하지만 여당이 된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정책 전문성이나 의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신상 털기식 청문회로 변질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본인이 시인하고 사고도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 세 가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481명입니다. 이 유가족들은 음주운전 장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판포커스였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어제 2년 만에 만났습니다. 형제간 불화를 해소했으면 하는 어머니의 권유로 만났다는데 이 가족 화합을 위한 실마리가 될 듯도 합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두 형제는 어제 오후 롯데호텔에서 배석자 없이 10분 동안 독대했습니다.
어머니인 시게미스 하츠코 여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화해를 권유해왔고 양쪽과 두루 사이가 좋은 친척의 제안으로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잠깐 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형제분들께.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화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고 경영권과 관련한 특별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지난 24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8명이 재선임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사진에서 배제돼 신 전 부회장이 화해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화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신동빈 회장이 가족 화합을 위해 대화 노력을 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이번 만남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신고리 원전 56 호기 공사 중단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자들은 한수원 측과 다음 달 두 번째 면담을 갖고 파업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근로자들이 일손을 놓고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신고리 56 호기 일용직 근로자 900명 가운데 400명은 오늘 원전 공사 중단에 반발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네. 어떻게 대처를 해줄 거면 우리 그 직원들 그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될 거면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일을 못 한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수습을 걸었어요. 이들은 급여와 위로금 지급, 일자리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원전 공사가 중단되면 원청과 하청 업체 767곳은 정부로부터 공사 중단 보상금 2조 6천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들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예 작업 준비를 시키니까 우리도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에요. 공문 받은 것도 없고 순수함은 이런 오늘부터 준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공사장을 오가던 화물트럭 기사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한 달에 요 지금 할부금 말고 캐피탈 이자로 계산하면 한 달에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나가면 지금 매물로 지금 처분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매물 팔리지를 않아요. 지금. 시공업체도 대책을 마련할 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그걸 누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근로자들은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겠지. 원전 일용기 근로자들은 다음 주 월요일 파업을 연장할지 재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 적극적이고 이 바흐 IOC 위원장도 돕겠다 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은 9월에 평양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남북 단일팀 성사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국제올림픽 대표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논의할 입장이 있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는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리는 ITF 세계선수권 대회에 참석해 시범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난 28일 장웅 IOC 위원과 리용선 ITF 총재를 환영하는 만찬 자리에서 남북한 체육계 수뇌부가 구두 합의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9월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 대회도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답방을 추진한다고. 통일부는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북 등의 교류를 허용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기분용컵 국제오픈 태권도 대회 북한 ITF 선수단이 다시 방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장웅 IOC 위원은 어제 남북 단일팀 성사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단히 어렵다며 연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군이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최대 근거지인 모술을 3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IS의 수도인 라카도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 공포의 IS 시대가 곧 종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처참한 건물잔해 사이로 총소리가 이어집니다.
3년 전 IS의 소나귀에 넘어갔던 이라크 모술은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현지 시간 29일 IS의 최대 근거지인 모술을 사실상 탈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بعودة ما تبقى من مدينة موصل إلى أحضان العراق وهذا ما تجلى بعد أن سيطر أبطالنا في قوات مكافحة الإرهاب 모술은 IS가 지난 2014년 6월 국가 수립을 선포했던 상징적인 곳으로 자금을 모으는 통로기도 합니다. 모술 탈환으로 IS에 잡혀 있던 인질들도 풀려났습니다. يعني انقطع عننا الماء والاكل وماكو خدمات وماكو اي مسؤول بقى بالمستشفى فاضطرينا يعني نلجا نسحب نفسنا. 이제 탈환 작전은 IS의 수도인 시리아 라카 시내 곳곳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IS 지도자인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사망설도 또다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모술에 이어 라카까지 함락되면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IS 시대가 종식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하지만 IS의 막판 저항이 거세지면서 중동 내 격전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순지욱입니다. 경남 하동에서 지리산 공기를 담은 캔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세먼지와 오존이 기준치보다 훨씬 낮다는데요. 공기도 사서 마시는 현실이 씁쓸하긴 합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 지리산 해발 800m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공기를 모읍니다. 포집한 공기는 공장으로 가져와 캔에 주입합니다. 깊은 계곡과 빼곡한 숲이 걸러낸 지리산 공기를 담은 캔입니다. 공기질을 분석해보니까 이산화탄소나 오존이나 이런 그 표준 기준치보다도 10분의 1이 낮게 나왔다 그런 거죠. 공기는 마스크를 코에 대고 버튼을 누르면 나옵니다. 한 캔은 1초를 기준으로 160번가량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약 1200개 정도 공기 캔을 생산해 국내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약국과 쇼핑몰에서 우선 판매하고 중국과 인도, 중동으로 수출도 할 계획입니다. 하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물인 녹차하고 매화 향기 담은 공기를 출시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공기 판매 시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기캔은 지난 2002년 제주에서 처음 출시됐지만 1년 만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한 캔에 15,000원이라는 가격도 논란입니다. 보전은 예상하고 있죠. 1차적으로 저희가 유통망 쪽으로 사전 접촉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원가 대비 수익성은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품질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먹는 물은 1970년대 중반에 판매가 시작됐지만 1995년 법이 만들어진 뒤에야 본격적인 시장이 열렸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조정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린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미국이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견 내민 만찬을 가졌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이 만찬에 앞서 방명록에 한미 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아닌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서명했습니다. 예. 긴장과 피곤으로 문 대통령이 깜빡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았을 때 방명록의 날짜를 잘못 기재한 적이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이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혈맹이란 점을 감안한 전략적 실수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고 또 일부에선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명록 서명을 한 건데 오짜가 나서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패션 외교. 자, 두 영부인의 패션이 관심이었죠. 네,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김정숙 여사가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의전 차량에서 내립니다. 네. 쪽빛 치마에 비치색 장옷을 걸쳤는데 어머님께 물려받은 옷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천연 쪽물과 홍두깨를 사용하는 전통 방식으로 우리 고유의 색을 살렸는데요. 손에는 나전으로 된 클러치백을 들었고 이 치마 밑으로 살짝살짝 보인 버섯 모양의 구두는 김 여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예. 반면 멜라니아 여사는 이 하얀색에 가까운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모델 출신답게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묻어나죠. 서구적 우아함과 한국의 기품으로 이 서로 영부인의 품격을 잘 드러냈다는 평입니다. 김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만찬장을 향해 함께 걸으면서 영어로 가벼운 대화도 나눴는데요. 네. 멜라니아 여사가 여행이 어떠셨냐라고 묻자 김 여사는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다. 지금이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땅에 묻어. 자, 사진에는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인데 무슨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의 업무수첩을 공개했습니다. 네. 검찰은 업무수첩에 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 씨가 지시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박 전 과장도 이 수첩에 적힌 최 씨 지시대로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 이에 최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다음에야 박 씨가 수첩을 제출했다며 조작된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과장은 죽을까 봐 갖고 있었다며 나를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수첩을 땅에 묻어서 보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돈을 가진 분들인지 잘 알기 때문에 예. 공포감이 있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조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마가 오는 주말 전야입니다. 리 오스카의 하모니카 곡이죠. Before the Rain 한번 들어보시죠. 상큼한 하모니카 선율이 비 오기 전 눅눅함마저 씻어줍니다. 연주가 끝나면 들려오는 빗소리 점점 가까이 세게 퍼붓습니다. 이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전 흙냄새가 떠오릅니다. 어릴 적 여름낮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면서 학교 교실까지 어둑어둑해진 경험 있으실 겁니다. 창밖을 무심코 내다봤더니 운동장 저쪽 끝에서부터 뭔가가 교실을 향해 닥쳐옵니다. 비가 마구마구 달려오는 겁니다. 비는 모래흙을 진한 갈색으로 덧칠하면서 운동장을 적셔오더니만 이 코끝에 매캐한 흙냄새를 끼얹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여름 대지를 식히면서 일으키는 냄새입니다. 여름비는 양철 지붕에 우박 쏟아지는 소리도 냅니다. 시인 김수영은 닭장 위에 울리는 곡괭이 소리라고 했습니다. 박용래는 누군가 나를 목놓아 부르는 소리라고 했고요. 영국 작가 그레이엄 그린은 관뚜껑을 때리는 못질이라고 합니다. 좀 섬찟한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시선 200은 모진 비를 은죽이라고 읊었습니다. 은빛 대숲. 참 그럴싸합니다. 박용래의 상아빛 채찍이라는 표현도 멋집니다. 정연종은 비를 촉각으로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깨물었더니 비가 내리더라. 비를 깨물었더니 내가 졌더라. 어제 제주도에 이어 오늘 남부지방에 본격적인 장마가 상륙했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서울에도 폭우를 쏟아부을 모양입니다. 기상청 예보 화면엔 여드레 내리 비 온다는 우산 표시가 꽉 찼습니다. 여름비는 장쾌합니다. 세상에 쌓인 먼지, 마음에 찌든 때를 벗겨주는 정화의 비입니다. 김수영의 귀엔 여름뜰에 내리꽂는 빗소리가 이렇게 들렸나 봅니다. 조심하여라, 자중하여라, 무서워할 줄 알아라. 여름비는 미움과 노여움,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고 호통칩니다. 마지막 앵커 칼럼, 장마 전야였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이 더운 날씨에 쭉쭉 떨어지는 건 체력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약간 안 좋아지고 집중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해요. 물건 어디다 놓고 하면서 그냥 나가고. 학계에서는 온도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활발한데요. 실제 동물 실험 결과
이 고온에 노출된 GNU에서 염증이 일어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뇌 염증 반응에 의해서 분비되는 신경 독소 물질들이 뇌세포를 죽이거나 아니면 기억력에 중요한 구조물인 시냅스를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키고 기억력이라고 하는 행동에 소실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겐 조금 걱정스러운 연구 결과죠. 자, 그래서 진정남이 해법을 찾기 위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향기를 이용한 기억력 향상 실험인데요. 20대 대학생들을 15명씩 두 조로 나눠서 기억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A그룹 학생들인데요. 자, 1분간 30개의 단어를 보여준 뒤에 기억나는 단어를 고르겠습니다. 1차 테스트 결과는요. 30점 만점에 평균 20.8점. 자, 2차를 보시면은요. 평균 21.2점으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이번엔 B그룹이죠. 역시 단어를 보여준 뒤에 시험을 봤는데요. 자, 1차 테스트는 평균 20.6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2차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엔 학생들에게 이 로즈메리 허브향을 맡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또 시험을 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평균은 24.6점. 2차 테스트 때보다 4점이 더 올랐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어디 하나에 집중하기가 편해지고. 두 번째 볼 때는 당황할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실제로 학기에서는 이 로즈메리 향이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술을 통해서 우리 인체 내에 흡수되게 되면 집중력이나 각성에 효능을 주는 베타파나 감마파에 영향을 주어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향기는 통신망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후각신경을 통해서 대뇌의 변형계까지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각적인 그 향기 같은 것들이 그 해마를 통해 가지고 기억에도 영향을 주고. 자, 그리고 기억력 향상 두 번째 팁은요, 낭독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미 저희 코너에서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소리를 내어 책을 읽은 학생들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조용히 책을 읽은 학생들보다 더 높았던 실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는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테이프해서 직접 읽어봤더니 딱 자연스러운 게 하나가. 자, 이외에도 흔히 멍 때리기다라고도 하죠.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한 15분 정도 뇌를 쉬게 하는 것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되는 마사지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이 쇄골, 예. 쇄골에서 요 어깨 쪽 아래를 보시면은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여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예. 자, 이른바 브레인 버튼이라고 해서 여기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네. 저도 방송 전에 누르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좋습니다. 요즘 같을 때 수험생들 참 공부하기 힘들 텐데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요즘 화가 못지않은 실력과 창의력으로 붓을 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민화 그리기가 열풍이라는데요. 신한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효재충신. 조선시대 윤리강령이 그림을 입고 예뻐졌습니다. 궁궐을 그리는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종갓집 맏며느리이자 전직 국사선생님인 황은자 씨. 1년에 12번씩 챙기는 제사로 교편을 놓아야 했을 때 황 씨가 의지한 곳은 그림이었습니다. 만면을이에요. 시댁이라는 곳은 스트레스가 안 쌓일 수가 없죠. 나를 달래줄 수 있는 것이 뭐 있는가 그랬더니 그게 그림이에요. 인사동의 한 카페. 토성, 달, 물고기, 지구가 한 화폭에 담겼습니다. 가슴에 나비 날개를 단 소녀. 역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그린 민화입니다. 다양한 색감도 쓰고 약간 요즘 현대적인 거랑 접목한 그림들 보니까 저도 취미 삼아서 배워볼 만한 것 같아요. 화폭이 아닌 한복에 민화를 그리기도 합니다. 옷으로의 어떤 기능성보다는 그림으로서의 의미, 가족 화합, 또 이렇게 책가도 같은 경우에는 입신양명 이런 의미를 같이 담아서. 그림에 몰두하는 동안 현실의 고민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 민화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입문하기가 쉬워요. 본인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과거에 성취하지 못했던 자아를 실현하고. 조선시대 서민과 함께했던 민화. 이제 외로운 현대인들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수비의 허점을 틈타 베이스를 훔치는 도루는 야구의 짜릿한 매력이죠. 올 시즌은 이 도루 부문에서 3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스타일도 각기 다른데요. 3인 3색의 도루, 신유만 기자입니다. 투수를 살피던 1루 주자가 힘껏 뛰기 시작합니다. 포수가 2루로 공을 던졌지만 주자가 더 빨랐습니다. 이른바 3초의 미학. 투수의 공이 포수 밑에 들어가기까지는 1.2초가 걸립니다. 포수가 2루까지 던지는데 평균 1.8초, 야수가 태그하는 데는 0.3초가 소요됩니다. 발빠른 주자라도 1루에서 2루까지 27.432m를 뛰는 데는 적어도 3.5초가 필요합니다. 3.3초면 공이 2루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살려면 2m에서 3m의 리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도루 1위는 삼성 박혜민입니다. 지난 두 시즌 연속 도루왕으로서 올해도 22개로 1위, 장기 집권을 예고 중입니다. 100m를 11초 3회 주파하는 빠른 발이 강점입니다. 2위는 KT 이대형, LG 시절인 2007년부터 4년간 도루왕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이처럼 여유롭게 2루에 도달하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빈 곳을 찌르는 관록이 돋보입니다. 3위 기아 버나디나는 큰 보폭이 장점입니다. 도루할 때 보통은 13발, 빠른 선수는 12발 정도를 뛰는데 버나디나는 11발이면 충분합니다. 찰나의 시간에 결정되는 도루의 세계, 세밀하지만 뜨거운 승부의 세계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내일이 7월의 첫날이죠. 이 남부지방에는 낮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모레 새벽에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200mm 이상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전선이 현재 남해상에 머물러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이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비가 좀 오겠고 오후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편 경북, 강원, 영동 일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33도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외 지역도 한 30도를 밑도는 수준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2도, 전주, 대구 23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당분간 안개가 매우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이후에도 이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판 기상정보 이진희였습니다. 뉴스판을 진행하면서 늘 사실과 진실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을 얼마나 만족시켰는지 두렵습니다. 다음 주부터 TV조선 메인 뉴스는 이름과 시간대, 형식, 모든 것을 바꿔서 전원책 변호사와 여기 옆에 있는 오연주 기자가 꾸며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뉴스판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밤 9시 정시에 종합뉴스 9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